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절과 1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유대인과 우리 한민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이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족보를 가지고 있어서 나의 이 피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창녕조씨로 27대 손인데 이 미국에 와서 또 저와 종씨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의외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렬이고 같은 본이 같은 조시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친밀감이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복음서의 이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장을 여는 중요한 시작의 장인데 그 신약의 첫 장은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1장 2절부터 17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을 여는 첫 장이 예수님의 족보였다면 구약에서도 족보가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 이후로 족보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족보와 이 신약을 여는 이 첫, 신약의 첫 족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는 구약의 창세기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족보는 그 족보의 동사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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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으로 끝납니다. 동사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을 여는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낳았고, 낳았고, 낳았고라고 동사가 낳는다,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낳는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족보이지만 동사가 죽음의 동사를 쓰고 있느냐, 생명을 낳는 동사를 쓰고 있냐는 그 의미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을 그 창세기 5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일찍이 구원의 반열에 오른 아브라함 이후로 구원의 반열에 오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죽음의 권세로부터 초연해지고 생명을 낳는 자로만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살아있을까요? 생명을 끊임없이 낳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이 뒤에 배경을 보면 우리 교회의 마구간을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주면 성탄절이라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낳음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가 꺾이고 이제 영생이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약속되어졌다는 하나의 증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또 내일도 살아갈 거면서 나는 생명을 낳는 존재인지 아니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한번 나를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가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나의 전기를 누군가가 기록할 때 아무개는 죽었고 라고 기록할지 아니면 아무개는 누구를 낳았고 라고 기록할지 한번 스스로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랍건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생명을 낳는 거룩한 주의 지체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낳는 자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